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계곡 하냐? 펜션 오늘 멋진 도와드릴게. 수색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편하고 빠져? 이거는 아주 나무 화석 같습니다. 손잡이 찍으면 화석 같아요, 앞뒤면 화석. 제가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화석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이트헤드 있죠. 반질반질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화석인데요. 이거는 가공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보시면, 목화석은 원래 가공을 해서 이렇게 감상을 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요.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요. 꽃이 엄청 잘 피어 있죠. 이렇게 화려합니다. 큰 꽃, 작은 꽃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네요. 약간 옥석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초코색인데요. 멋있죠? 게임이 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게임. 대단합니다. 수반 한번 보십시오, 수반. 수반만 해도 몇십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멀리서. 밑에 이게 수반 한번 보십시오. 수반. 대단합니다. 여기도 보면 초코색이죠. 예, 덕산 초코색. 좋은 거는 사장님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호피색이에요, 호피색. 호피색인데, 조금 특이한 호피색이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뒤쪽으로 보시면, 호피색. 이렇게 차고서 보면, 형태를 알수 있겠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너무나 멋있죠? 황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 순창호빛이, 순창호빛을 아시죠? 대형입니다, 대형. 이렇게 벌집형도 아주 잘 먹어 있고요. 색깔도 아주 멋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석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때? 네. 그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맨질맨질합니다, 이렇게. 앞에 거 잡아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이구, 무거워서 안 됩니다. 와, 정말. 뭐, 이렇게 봐도 뭐, 멋있죠? 정말 색깔 잘 나왔습니다. 높이가 뭐, 거의 뭐, 한번 보십시오. 제가 25 누구세요? 정도 되거든요. 한50될것 같습니다. 색깔 좋아요. 요즘 이런 순창 호피색 정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앵무색입니다. 앵무색. 앵무색. 앵무뿌리처럼 닮았죠? 이렇게 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안에는 소품들이 엄청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소품들이. 이 소품들도요, 작지만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두면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간통이 되어 있죠. 간통석이 참 보기 드문데 이렇게 소품도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품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그 수색 있죠? 이렇게 회색도 있고요, 강돌도 있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 소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작은 것도 이렇게 소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창자도 보이고요. 이렇게. 각종 보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보면, 이 돌은, 글쎄요, 저번에 설명을 해 주었는데, 러시아 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꽃색이 아주 매력적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돌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대를, 엄청 무거운 돌입니다. 이렇게. 색이 정말 아름답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는 또 처마네요, 처마. 처마석에 이렇게 수마가 잘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와, 너무너무 진짜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초코색이 이렇게 보면 거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만질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져도요, 대부분 부분은 초코색은 이렇게 좀 거친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 아, 멋있어요. 앵무족의 석. 뿌리가 정말 앵무뿌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면, 앵무뿌리하고 똑같이 닮았죠?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상에 이런 돌이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앵무족의석이라고 말씀해 주더군요. 아마 이것도 수입돌 같아요, 수입돌.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시면, 전시회 나갈 때 올리는 그, 원목이에요, 원목.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와. 나무 자체가 예술입니다, 예술. 순창호표하고 비슷하게 닮아있죠.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 정말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밑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예, 목공의 작품을 저도 이렇게 조금만 할 줄은 알거든요. 네, 관솔 작품. 이렇게. 제 키보다 약한 10cm 정도 더 크게 보이네요. 위에 보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또 그림도 이렇게 있고요. 이 원목 하나가 정말 만든 분들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데요. 수입했다고 그러더군요. 수입.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문양이 엄청 아름답고 좋습니다. 수석 전시할 때 올려놓으면 뭐 아주 뭐 매력 있어 보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먼 곳에서 한번 비추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